시편 51편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요즘 세상은 정말 예배가 많은 세상입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가정교회, 인터넷 교회, 수많은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심지어 더 편한 예배를 위해서 교회 의자를 극장식 소파 의자로 바꾸는 교회도 있고, 요즘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개인적인 일을 하면서 핸드폰으로 쉽게 예배드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침대에 편안히 누워 쉬면서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아진 예배를 다양하게 참석하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마치 홈쇼핑을 즐기듯이 다양한 예배들을 즐기며 허전한 자신의 삶을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가 내가 하는 종교생활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혼자만의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는 성도들의 헌신과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하고 전심과 전력을 다하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예배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처럼 자신을 위한 수많은 예배가 넘쳐나는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더욱 삶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구별된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자신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적 예배가 되도록 교훈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